오늘은 골다공증과 혈관 신생 형성을 돕는 쇠뜨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쇠뜨기는 문형이라는 한약명을 쓰고 속가잘 뜯어먹는 풀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포자낭은 뱀의 머리 형상과 매우 유사하여 뱀풀이라고 부르며 생식줄기는 붓의 모양을 형상해 필두엽이라 합니다. 찾는 방법은 이처럼 강이나 냇가 논밭두렁의 양지바른 풀밭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맛은 약간 쓰고 서늘한 편이며 간과 위 대소장에 작용합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개와 토끼에게 정맥주사하면 혈압을 하강시켰고 반사성호흡과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또한 혈압저하작용이 있었으며 미량의 신선한탕제는 개구리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켰지만 대량을 사용하게 되면 수축력을 억제시켰습니다. 인체 임상시험에서는 혈당강화 작용으로 당뇨병을 치료한 예가 있었고 치질과 자궁출혈 혈뇨 등의 지혈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쇠뜨기는 비만과 운동부족 과잉영양 등의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는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에 좋은 화학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정산생명공학연구소에서 쇠뜨기 추출물은 혈관 형성 억제와 혈관 내피세포 이주 억제 효과에 관한 실험 입증 자료가 있었습니다. 쇠뜨기 추출물은 사람 제대혈관 내피세포의 관형성과 이주를 억제한 반면에 유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관 형성 정도를 현미경으로 촬영했을 때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와 섬유세포 성장인자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세포의 침운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쇠뜨기 추출물은 인간 대정맥 내피세포가 혈관 신생활성으로 인체의 혈관 형성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물질로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쇠뜨기의 풍부한 칼슘은 시금치보다 무려 110배나 많은 것으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칼슘은 골격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뼈가 약하신 노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신경의 자극 전달작용을 유지시키기도 하며 칼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발저림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쇠뜨기를 칼슘 복합영양 보충제로 취급할 정도이며 뼈의 골밀도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차로 많이들 즐겨 마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쇠뜨기는 아주 작은 식물임에도 용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큰 병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몸에 좋다고 해서 쇠뜨기만을 수개월 동안 과다 사용하고 병을 얻은 사례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쇠뜨기는 과다 복용 시에 칼슘 과부하가 생겨서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결석과 석회화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병증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초 식물은 체질에 잘 맞아야 하고 이게 정말 자기 몸에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지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쇠뜨기 에퀴세트린이라는 성분은 독성작용이 있어 중독과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며 폐의 염증과 기능을 소실시키는 폐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대책 없이 막 먹어서는 안 되며 몸이 차고 냉증이 심한 체질은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쇠뜨기는 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꽃대와 잎을 약용으로 쓰며 해외에서 쇠뜨기차는 매우 유명해 널리 판매 중에 있기도 합니다. 법제 방법으로 채취한 것을 물에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또는 살짝 데쳐서 말리기도 하고 이때 잎은 녹색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건조된 쇠뜨기는 3~5g 정도의 팔팔 끓는 물 4-500cc 정도 붓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씩 마시거나 차로 소량씩 음용하기도 합니다. 쇠뜨기는 풋내가 나므로 간혹 녹차나 대추, 박하잎을 배 앞에 함께 달여 마시기도 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